우리는 꽃비가 내리는 날에 남자하고 여자가 만났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서로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해가지고 서로 서로를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할 정도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여기 한눈에 딱 봐도 바닷가 파도죠. 파도. 파도가 찰랑찰랑 휘몰아치는 바닷가에서 그랬답니다. 어떻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다. 사랑은 아주 가볍게, 진중하면서도 가볍게, 아주 정열적으로 뜨겁게 이렇게 사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술 갤러리 전시회에서 그림 이미지를 보면서 테마를 보면서 한번 말을 한번 다 만들어 봤어요. 예쁘죠? 35년 다닌 회사를 마지막 정년하는 날입니다. 정년 퇴직하는 날. 그래서 회사 동료들과 이제 회식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모람꽃이나 자작꽃을 이제 심어가면서 조그만 이렇게 가게나 하면서 꽃을 키우고 이제 송류도 키우고 하는 그런 전원주택을 이제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회상을 하면 이런 마음인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실에서는 이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림들이 예쁘게 잘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 꼭 좀 보십시오. 야, 열정이 대단하죠. 네. 맨드라미가 아니고 뭐라 그랬는데 여기 또 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리. 삶의 기쁨. 이게 삶의 기쁨이잖아요. 엄마, 엄마, 애기들. 아, 화분 같은 생겼는데. 감사합니다.